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청년 시절을 생각해보면 영적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입니다.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진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 삶은 잘 변하지가 않고 내 믿음은 왜 이렇게 하찮은 것 같고 그때그때마다 넘어지지? 참 스스로가 연약하기도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안함과 염려가 많았던 그런 생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했고 교회 안에서는 마치 이제 신실한 청년인 양 여러 가지 뭐 사역, 교회 일을 하기도 하면서 그런 제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또 힘들어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진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정신을 차리고 신대원을 가게 됐고 아내와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저는 제 청년 시절이 여우수와 그 나이 때밖에 없었더라고요. 제 청년 시절 그 대부분 그 여우수와 나이 때의 그 청년 시절의 또 대부분도 워낙 방황도 했고 또 죄에 오래 빠져있기도 해서 스스로 낭비했다 여기는 그런 시간 같았습니다. 방황도 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했고 또 사명을 찾아 길을 걸어가기도 했던 시절이 제 청년 시절인데 지난 8년간 젊은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는 청년 목회 현장에 두셨나? 너의 실패를 나누고 너의 연약함을 나누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또 네가 어떻게 인생의 길에 사명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너의 실패담 실수를 나누고 내가 했던 일을 나누라. 그래서 젊은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이제 청년 사역을 돌아보고 나니까 오히려 제가 나누고 제가 전하고 준 것보다 오히려 후회 가득했고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한 청년 시절을 이 청년 목회를 하면서 지난 8년간 청년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느헤미야 시절을 채워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였던 그런 상태에서 어디 뭐 드러내놓고 뭐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도 아니었고 때로는 진짜 억지로 겨우겨우 순종했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모든 걸 상쇄하고 또 덮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청년들, 젊은이 교회 여러분들은 저의 청년 시절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시고 또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만 나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되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는 삶을 시작한다. 그렇게 내가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주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다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평지순 말씀인데 평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마지막 본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이에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설명하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집 짓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짓느냐? 깊이 파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하고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첫째는 깊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깊이 파는 시간입니다. 그거에 중점을 맞추는 시간이지 열매를 거두려고 어떤 결과를 보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결과 위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끝에는 실망이 있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깊이 파는 시간이에요. 깊이 파는 것에 중점을 두면 열매의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때에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집을 질 때 왜 깊이 파는 줄 아십니까? 흙의 얕은 부분을 이제 표층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흙을 우리가 쉽게 흙을 팔 때 드러나는 부분, 표층이라 그러는데 표층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표층은 식물이 자라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물의 흡수도 잘 되고 단단한 흙이 아니어서 식물이 자라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경우에는 쉽게 물이 흡수되는 곳이 바로 이 표층입니다. 집의 기초를 여기에 두면 그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파라는 겁니다. 표층보다 더 깊은 단단한 흙이 나올 때까지 그 흙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깊이 팔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아무리 깊이 파고 있어도 방향 하나만 잘못되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너지죠.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이 파는 것의 전제는 올바른 방향이에요. 정확한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걷거나 달리기 할 때 땅만 보고 가거나 그냥 앞만 보고 달리면 그 골 라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 와 있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깊이 팔 때도 그렇습니다. 목적지를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고백이기도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사실 이 빌립보서에 달려간다는 표현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과거 바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 이 박해하다와 동일한 단어가 달려가다예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달려갔던 바울이 이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할 표대가 분명하게 하고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계세요?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표대여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표대여야 하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표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표대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엉뚱한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손가락질 당할까요? 표대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표대가 성공에 있고 표대가 돈 버는 것에 있고 표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고 표대가 자기 자녀 잘 되는 것에 있고 표대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너희들이 우리와 다를 것이 뭐야?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깊이 파는 건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깊이 파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애를 쓰죠. 지름길을 찾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은 지름길이 아닐 수도 있고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사람들 대부분 특히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만약 표대를 향하여 지름길로 빠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때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때 실수가 일어나고 그때 절망하게 되고 그때 문제도 생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을 넘어서야 하는 길이었고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길이었고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인내하는 길이었고 오래 참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길이었고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방향을 맞췄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을 그거에 우리가 마음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부르심이 다를 수 있고 서로의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를 수가 있죠. 저는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뭐 이 중에는 공무원으로 또 선생님으로 또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일로 또 엔지니어로 컴퓨터 개발자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를 수가 있죠. 누군가는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로운 세상, 더 밝은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도 있고 공익을 끼치기 위하여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 그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죠. 이 다름 속에는 절대 귀한 것, 천한 것이 나누어지지 않고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만큼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들은 평등하며 모든 직업은 다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배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고 만약 주님의 속도에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느린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던 적이 있는데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도하기 위해 사막에 자주 갑니다. 사막을 보면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낼지어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봅니다. 오히려
이슬람의 강경함을 보고 복음을 전할 기회는 줄어들고 선교사님들 안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연 강수량 60mm밖에 되지 않는 이곳 사막성 기후에 사흘 동안 비가 내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현지인들도 평생에 이런 비는 처음 겪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아내와 저는 길을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막에 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꽃을 피우기 위해 싹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선포했던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진짜 샘을 만드시고 꽃을 피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것 좀 봐라. 내가 한단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내가 그 일을 완성할 거야. 너는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다오.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깊이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깊이 파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 그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입니다. 주춧돌은 집 지을 때 땅 위에 기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받치고 있는 돌을 이야기하지요. 주추를 반석 위에 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살아갈 때 그 생각과 마음의 기초도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주님이라면 무슨 말을 하셨고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과 마음의 주춧돌을 주께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의 화려함, 영광스러운 일, 보기 좋은 일, 남들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나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을 보면 둘 다 이방 나라에서 살았지요. 두 사람 모두 총리라는 아주 눈에 띄는, 사람들이 다 주목할 만한 그런 자리였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그런 지위, 명예, 그 화려함보다 정말 주님이 주목하셨고 주님이 보셨던 진실은 요셉과 다니엘의 생각과 마음의 주춧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 그것이었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 그래서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죠? 왕 이외의 모든 신에게 절하라,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 그 도장이 찍혀 있고 모든 나라에 온 바벨론에 공포된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가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생각과 마음의 주추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과 또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 여러분이 행동하는 어떤 것 하나하나 예수의 길을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주님께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깊이 파는 것이고 주추를 반석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허락된 복이 오늘 말씀에 또 이어서 나오는데,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48절 말씀이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혔지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비도 내리고 홍수도 바람도 강하게 몰아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예수 믿는다고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 큰 물, 탕류가 몰아치는 순간이 있고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가 있고 내 마음을 흔들려고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맞아들였을 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주춧돌을 반석 위에 올려둔 사람, 깊이 판 사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만큼, 그것만큼 훌륭한, 그것만큼 참 귀한 복이 있을까요? 선물이 있을까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모두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이어서 나오는데 아주 절망적이에요. 49절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좋을 때, 날씨가 화창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내 믿음이 어떤지 잘 드러나지가 않지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큰 물이 닥쳐올 때, 탕류가 부딪히면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이 과정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 속에 청년의 때 다 등록시키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참 여러 차례 젊은이 교회 사역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청년들 형편에 정말 말도 입에 다 담지 못할 어려운 형편에 있던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탕류가 몰아쳤던 그때 동시에 그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런 상황도 있었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내야 떠나보내야 하는 하나님 품으로 갔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큰 어려움과 또 슬럼프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또 믿었던 지도자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도무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어야 하고 용납해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큰 물 탕류가 몰아쳤지만 그러나 예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견디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젊은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 장면 중에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탕류를 만나셨습니까? 큰 물을 만나셨어요? 그럼에도 지금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에 서 있으려고 하고 인내하고 있다면
여러분 옳은 길, 가장 좋은 길을 지금 선택하신 것이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시작 못했는데요 목사님,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했지만 전혀 엉뚱한 방향 다시스로 갔었잖아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추격하셔서 니느웨로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그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그가 그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석 교수님, 이분은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시고 이 시대의 지성인이시고 철학자시고 또 문필가이십니다. 1920년생이세요. 수년 전에 한번 갈렙교회 당시 목요 예배 때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 예배인데 그때 당시 이제 목요 예배였어요. 그때 강의를 하셨는데 참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분의 강의가 잘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 그 당시 이제 100세는 아직 안 되셨을 때였긴 했는데 거의 100세가 되셨던 그 교수님이 오시니까 갈렙교회 어르신들도 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 느낌도 이제 들더라고요. 그날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0이 되니 그전까지는 열심히 해도 내 자신을 믿지 못했는데 내가 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철들었다는 것입니다. 75세까지는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좋은 책도 그때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저에게도 참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시작할 수 있는 때고 뭐든 쌓아갈 수 있는 시기예요. 뭐든 할 수 있는 때예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파고 또 그 길 속에서 생각의 주춧돌, 마음의 주춧돌을 주께 계속 두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젊은이 교회 인턴 전도사로 3년, 그리고 담당 목사로 5년, 총 이렇게 8년, 지난 8년간 목회를 하였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여러분의 이제 목사였다는 사실이 참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그동안 제가 깨달은 한 가지 확실한 진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참 매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사랑 그 자체로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돼. 하나님은 날 포기하셨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동료들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만 의심하고 그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청년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교회 전체 상황이 좀 급히 이렇게 바뀌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아주 그렇다고 멀리 가진 않잖아요. 이 건물 4층에 있을 거니까. 네, 경기교를 담당하는 목사로 있게 되는 거니까 또 오다 가다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또 기도 제목도 듣겠지요. 제가 지난 2주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난 뭘 해야 될까? 갑자기 좀 마음이 분주해지더라고요. 뭘 하고 뭘 매듭지어야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 있죠. 그동안에 그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그 일상이 너무 새삼스럽게 그 시간을 쪼개고 분을 쪼개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것에 충격이 있더라고요. 지난 2주간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말이죠, 끝이 있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끝이 있으니까, 끝이 있으니까 다 소중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때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청년의 때도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청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간 다 젊은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가 와야 돼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시절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도요, 평생 하지 못합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일이 소중한 거고, 우리 인생도 끝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한 거고, 이별이라는 이 헤어짐도, 이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이별이 있기 때문에,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청년의 이 지금 이 시절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때 만나는 동역자들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삶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생각보다 항상 시간이 있고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끝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없구나, 지난 2주간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 예수의 길을 선택하고 생각과 마음의 주춧돌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셨을까? 왜 주님이 야 너 내 말대로 살아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오후 우리 청년 주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결혼한 청년이에요. 젊은이 교회 오늘 고별 설교 전 마지막 일정이기도 이제 했는데, 일정이 잡힐 때는 뭐 이런 상황일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 결혼 일정이야 몇 개월 전에 잡힌 거니까. 결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로운 부부로서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주례 목사로 섬길 때마다 그 여기 있던 청년들이 새롭게 가정을 꾸려서 새 출발을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언약 맺는 그 시간에 있을 때마다 참 여러 감정이 들어요.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도 있죠.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쉬움, 떠나보내야 하는 뭐 서운함, 그런 감정도 공존합니다. 어제 주례할 때 그 떠나보내는 청년을 보면서 뭐 오늘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참 마음이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행복한 가정을 청년이 이루면 좋겠다. 돌아와서 이제 말씀 정리를 하면서 알았어요. 고별 설교하는 지금 제 마음도 똑같다라는 것을. 똑같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고 또 마음껏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행복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 행복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평수가 커지고 차가 커지고 결혼해서 자녀가 잘 되는 거 행복의 표대로 삼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탕류를 만나지 않아서 너무 행복해.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탕류는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함께 걷는 것이 행복이에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깊이 파고 생각과 마음의 주추를 예수님께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완전한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모여 있다면 엄청난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세대와 젊은이 교회를 이미 마음에 품게 하셨으니 한 걸음 뒤에서 이제 중보하는 사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며 저 자신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경건한 어른,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저도 그 길을 걸어갈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의 길, 생각과 마음을 주께 두고 깊이 파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결단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의 길을 선택하게 하셔서 주님 깊이 파는 청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삶대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으며 생각과 마음의 주추를 오직 주께 두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폭풍우가 몰아치고 탕류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환경 바뀌고 영적인 공격이 심해져도 믿음 하나만큼은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주님께 주님께 아버지 주님의 반석에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하소서.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의 손을 내리고 하늘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하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갈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고 쓰러진 분 계십니까? 예수의 길을 걸어가다 지쳐 멈춰있고 넘어져있고 장애물에 걸린 분 계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내게 베풀어주신 완벽한 사랑만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주여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 세대에게, 특별히 젊은이 교회에게, 모든 청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깊이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주추를 반석 위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지와 또 그 살아감에 있어서의 방식과 방향이 오직 주께 초점이 맞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사단이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를 그동안 은혜의 자리에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정말 다음을 준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젊은이 교회 모든 팀과 또래의 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완전한 하나님을 사랑해 신뢰함으로 꿋꿋하게 묵묵하게 저들의 맡겨진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통일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의 공급자의 역할을, 생명의 온전한 통로를 젊은이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 여름 선교, 해외 여름 선교가 막바지에 이제 있습니다. 지금 해외 케냐팀 선교 중에 있고 또 내일부터 3박 4일간 전남 지방 선교, 국내 선교팀이 떠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팀을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손과 발 주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그 은혜를 공동체에 돌아와 전하는 귀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 재정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젊은이 교회 재정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곳간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 그대로 흘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젊은이 교회 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린, 그 중심을 드린 하나님 청년들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아버지를 더 충만하게 누리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기를 결단한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